다음 소식입니다. 사드 갈등 이후 한국으로 가는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했던 중국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서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롯데 호텔이나 롯데 면세점처럼 롯데가 운영하는 시설은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드의 앙금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광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은 여행사들에게 한국행 단체 관광을 일부 허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단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에 한해 시트립 등 대형 온라인 여행사가 아닌 일반 여행사에게 취급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행 단체 여행 상품 판매를 일제히 중단시킨 지 8달 만입니다. 여행 상품엔 롯데호텔 숙박이나 롯데 면세점 쇼핑이 포함돼선 안 된다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세기 운항이나 크루즈선 정박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드가 중국 정부의 요구대로 철회되지 않고 일단 봉합된 수준인 만큼 경과를 봐가며 풀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드를 중국 정부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것처럼은 안 됐으니까 민심을 막으면서 진행하겠다라는. 여유국은 또 북한 여행에 대해선 북중 접경 지역에서 출발하는 상품을 제외하곤 불허한다는 방침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커를 외교 관계의 무기로 활용해온 중국이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추가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성입니다.